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강원도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말 그대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것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0개 공공기관이 3년 동안 나눠 가진 성과급이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급 방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송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와 속초, 삼척, 영월유리원. 이들 네 곳은 최근 3년 사이 기준도 없이 목표를 낮게 잡는 등의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영월의료원의 경우 애당초 성과 목표액을 0원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점이 좀 미비한 부분 수정을 하라 그래서 수정을 한 거고 이런 데는 의사는 빠지면은 6개월, 1년씩 의사를 못 구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음주운전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과급 지급 대상을 늘려 나눠 먹기를 한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성과평가에서 특정 등급의 비율이 50%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일자리재단과 강원경제진흥원, 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테크노파크 등은 많게는 전체 직원의 78%에게 상위 등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나눴습니다. 평가 체계 자체가 그런 게 너무 불투명하게 됐던 부분을 좀 바로잡는 과정 중에서 절대평가를 운영하는 게 적정할 것 같다. 그래서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이 최근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성과급 20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기관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성과급이라는 게 어떤 변별력을 주는 돈을 돈으로 가지고 이제 변별력을 주는 건데 그게 좀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나눠 먹기 시기지 않을까. 이에 따라 성과급 부당 지급 관련자 8명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요구와 성과급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을 넘어 강원도의 관리감독 부서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